안녕하세요. 보컬 트레이너 조은준입니다.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? 오늘 영상은 따로 뭐 레슨에 대한 영상은 아니고요. 요즘에 또 레슨 문의를 이렇게 카톡으로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, 또뭐 이제 피드백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, 그 요새 레슨 문의를 정말 많이 해주시거든요. 제가 그것 외에 뭐 수강생분들의 카톡이나 뭐 이렇게 다른 피드백 카톡까지 이렇게 답장해드리고, 다 합치면은 카톡 개수가 지금 굉장히 셀 수가 없는데, 그래서 요새 계속 레슨 문의 카톡이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서 올려드리는 건데, 카톡 같은 거 해주실 때 조금만 예의 있게 부탁드릴게요. 조금만. 그러니까 제가 카톡을 이렇게 계속 많이 받다 보니까, 카톡 해주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은, 뭐, 새벽에 이제 밤에 뭐 늦게 카톡으로 해주시는 건 괜찮은데, 그런 건 괜찮은데, 이렇게 카톡 보내고, 계속 카톡을 보내는 거지. 그러니까 자기 카톡 빨리 읽으라고. 이런 식으로 막 카톡을 수십 개 이렇게 보내놓는 사람도 있고, 또 대뜸 그냥 2주만 배우면 발상 완성되냐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, 그리고 갑자기 새벽에 전화하셔가지고 트레이너로 같이 하고 싶으시다고 굉장히 길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, 여러분들 일단 보컬 학원에다가 한달 안에 뭐 이렇게 얼마나 걸리냐고 이거 물어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뢰가 되는 행동일 수가 있고요. 그냥 그 학원들이 지금 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유튜브에서 다 보실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레슨 문의에 대한 카톡을 너무 성의 없게 또 예의 없게 되게 해주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, 뭐 많은 건 아니고 간혹 있으신데, 저는 그냥 답장을 안 해버리거든요. 뭐 레슨을 받고 싶어서 레슨 문의를 해주셔가지고 뭐돈 주고 배우는데,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, 제가 지금 이거 하는 거뭐 야매나 스킬 배우고 뭐 이런 장난하는 게 아니고, 그리고 제가 돈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, 그냥 뭔가 사람 자체적으로 인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지,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저는 답장을 안 해버리거든요. 의심도 굉장히 많은 성격이고, 단지 이제 저도 어렸을 때 레슨을 많이 받아봤고 헤딩도 많이 해봤으니까, 최대한 지금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안 그렇도록 좀더 빠른 시간에도 좀더 이렇게 좋은 커리큘럼이 있어서 레슨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핵심만 딱딱 아셔가지고, 뭐 어쨌거나 좋은 레슨법이 있다는 거죠. 굉장히 노래하거나 소리를 낼 때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,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레슨을 하는 건데, 그러니까 뭐 제가 항상 제가 부른 노래 같은 거 올릴 때나 뭐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이렇게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혼자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다 올리고, 뭐 노래를 할 때도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마이크나 컴퓨터로 이렇게 조작하지 않은 약간 그런 좀 순수한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, 그냥 좋은 취지에서 항상 이렇게 노마이크로 하고 이렇게 하고, 뭐, 장비 같은 거 이렇게 안 쓰고 하는 건데, 그리고 요새 바빠가지고, 사실 머리도 잘못 자르고, 이렇게 좀 그냥 한다고, 제가 굉장히 어리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. 근데 저 생각보다 나이가 많고요. 오히려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알면 알았지, 모르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, 제가. 그러니까 지금 뭐 레슨 받으시는 분들은 저희 지금 하는 레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아시는데, 그러니까 별 말씀 드리려는 건 아니고, 카톡 같은 거 이렇게 보내주시거나 레슨 문의해 주실 때, 카톡 같은 거나 레슨 문의 같은 거 해주실 때 조금만 예의 있게, 조금만 성의 있게 이렇게 써가지고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이말 하려고 지금 영상 올리는 거고요. 네,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